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토지 오염과 상사 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42232 판결입니다.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고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상고, 피고는 극동정유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패소했죠.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그 공사가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 취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한 다음에 이 토지를 파보니까 토지에 무슨 쓰레기냐, 약간 극동정유니까 유류 오염으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오염 하자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내지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거죠. 이것까지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는 뭐냐? 이 토지보상법에 협의 취득을 했는데 이것이 상인인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네,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느냐. 요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공사가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협의 취득하는 것이 이 일반 사법상의 매매인가. 요거는 요거 하나 쟁점. 사법상의 매매라면 상인일 경우에 상인에 대한 매수인에 대한 그러니까 상인인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사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가? 이게 이제 또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 뭐라냐면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해액이 해당돼도 그거는 상사 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양쪽에 한 명만 상인이면 이거는 상행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 상행에 해당될 때이 상행이 뭐냐면 기본적 상행이 보조적 상행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유 회사가 석유를 팔고 사고 이것만 상해액이 아니라, 이것을 위한 토지를 임차하거나, 건물을 사거나, 토지를 팔거나 사거나, 이거 다 보조적 상해액으로 상해액이 포함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해액에 의해서는 대금 채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도 다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의 협의 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이다. 따라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상인의 매매계약에 기한, 토지, 그 매매계약 대상인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5년이 적용되고 따라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건은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원고 패소하게 된 겁니다. 이 토지에 매립된 쓰레기나 유류 오염 시 이제 이게 하자 담보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냥 상대방이 상인일 경우, 그러니까 회사나 혹은 뭐그 외에 뭐 누구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상인일 경우에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토지주택공사가 토지를 샀지만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개발을 5년간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또 5년 지난 뒤에 개발하려고 땅을 딱 파보니까 오염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상사 소멸시효 소멸돼서 끝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이든 누구든 회사로부터 뭔가를 사게 돼서 상해가 된다면 반드시 5년 이내에 땅의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것처럼 원고처럼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은 토지를 상인이나 이런 사람한테 사게 되면 반드시 5년 이내에 토지 상태를 확인을 해서 하자가 있으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